정부가 마스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과 우체국,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부족하거나 판매 시간이 달라서 마스크를 못 사고 허탈하게 돌아가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혼란의 마스크 판매 현장을 김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판매를 앞두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스크 구매 1등석은 최소 4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린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10시에 왔어요. 여기는 10시에 와가지고 줄로 섰어요. 마스크 가격은 개당 1,200원. 1인당 5장씩 판매했는데 선착순 60명에게 미리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원래는 2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판매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마스크는 3분 만에 모두 동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마스크 구매에 실패한 한 시민은 한번 구매한 사람이 여러 번 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못 샀거든요. 일단은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빨리 좀 다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시민은 현장 판매자들이 안내를 잘못했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8시에 지금 왔었는데 그때는 오늘 마스크 구매 순번이 없다고 했거든요. 다시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표를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구매 갔네요. 물량이 부족한 건 약국도 마찬가지. 마스크 있나요? 아, 마스크는 다 팔리고 없어요. 정부가 전국 2만 4천 개에 달하는 모든 약국에 마스크를 100장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제 들어온 물량은 5분 만에 팔렸고 오늘은 아예 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판매는 하는데 지금 공급이 안 돼서 저희도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물량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발표했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